소면 어디 있을까? 소면 어디 있을까? 내 사랑 수연아, 나도 소면 먹고 싶으나. 국물이 끝내줘요. 맛있어요. 시원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면 덕후들 다 모이세요. 추운 날 일본 규슈에서 온 따뜻한 소면 한 그릇 하실래요? 서귀포에 있는 올레 여행자 센터에서 특별하고 맛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벌써 많은 분들로 북적북적하네요. 나의 남자. 왔는 거 같네. 그래. 하지 말고 진짜 내게 봐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규슈올레와 제주올레, 제주올레와 규슈올레의 엄청난 팝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어요. 아, 우리 저 대표님 소개와 함께 오늘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제주올레 대표를 맡고 있는 안은주고요. 저희가 올해로 제주올레 15주년, 그 다음에 규슈올레는 10년이 됐어요. 그래서 저희가 길만 나누는 게 아니라 기류에 있는 문화들도 나누는 행사들을 종종 해요.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한 특산품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해먹는 행사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규슈올레 코스 중에 하나인 미나미시마바라가 손으로 늘리는 수연소면이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. 그래서 그 수연소면을 제주 여행자들하고 그 다음에 제주분들에게 맛보이기 위해서 하루짜리 팝업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. 아이고, 너무 저도 제가 왔어도 너무 흥분되고요. 너무 네. 설레요. 네. 아,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올레가 15주년 네. 그리고 규슈올레가 10주년 네. 정말 정말 너무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오늘 팝업 행사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감사합니다.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길만 나누는 게 아니라 문화도 나눈다. 네. 우리 함께 길도 나누고 문화도 나눠봐요. 오늘은 국수를 나눠봐요. 네, 좋아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규슈올레에서 제주올레로 이어지는 따뜻한 마음 한 그릇. 벌써 여러 해째 진행되고 있는 행사인데요.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진 수연 소면의 맛과 길과 길로 이어진 두 지역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. 곤니치와. 일본 분 아니요, 한국 사람이에요. 아이고, 아니 옷을 이렇게 입고 계셔서 네. 저는 일본 분이 오신 줄 알고 왜냐면 오늘 규슈와 규슈올레와 제주올레의 행사가 있다 그래서 네. 정말 일본 분이 이렇게 오신 줄 알았어요. 그러면 소개부터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제주올레 일본 지사장이고요. 이유미라고 합니다. 아, 이유미 일본 지사장님. 네. 안에서 지금 요리사분들께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. 네. 그러면 제가 가서 저도 이렇게 하고 네. 할 수 있을까요? 하실 수 있으세요? 자신 있죠. 면사랑 그리고 네. 면도 직접 만들어서 먹는 먹방 자선생이라고요. 네. 그러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안으로 들어가실까요? 설레라. 주방안은 정신없이 바쁘네요. 곧 들이닥칠 손님들을 위해 막판 준비가 한창인데요. 규슈올레에서 온 소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. 설레라. 나 주방에 들어왔어. 아이고 선생님. 이게 그 면인 것 같아요. 네, 시마바라 소면이라고 하는. 좀 만져도 될까 모르겠습니다. 네. 예. 규슈의 나가사키 현에 미나미 시마바라 시라는 곳이 있어요. 미나미 시마바라에서 만든 시마바라 소면은요, 먼저 물이 굉장히 깨끗한 지역이에요. 물 좋은 곳에서 반죽을 했어요.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바닷가 지역이니까 해풍으로 자연 건조를 시키거든요. 그럼 그 짭짤한 맛이 자연스럽게 이 면 속에 배어들어요. 굉장히 얇습니다. 저희 소면보다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소면보다도 굉장히 더 얇은 느낌이에요. 네. 이것은 손으로 늘렸다 그래서 수연 소면이라고 해요. 우리 수연 씨가 만든 게 아니고 죄송해요. 늘렸다. 수타와 수연과는 또 다른 네, 개념이죠. 수타는 손으로 쳐서 만든 거고요. 쳐서 만들고 네, 수연은 늘린 거. 늘린 거. 네. 와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탄력이 와. 그러면 면도 면이지만 뭔가 육수가 좀 다르겠죠? 네, 이제 저희 그 큐슈에서 날치 국물을 이용한 국수를 내려고 해요. 날치? 네. 우리나라의 일반 멸치국수, 잔치국수의 그런
여기는 날치. 네, 날치와 다시마 국물을 낸 국수를 준비했습니다. 바로 이거군요. 수연 소면의 맛을 풍부하게 해줄 날치 육수. 기대가 되네요. 혹시 이면 일본에서 직접 가져오신 건가요? 일본 가서 못해 키마스터. 소 됐어. 일본에서 오르레오 미나미시마바라니 나마시 오르레 코스가 되기때 소코니 한국 の人が 来て これは 美味しい. これは 한국 で来た. 다 알아들었어요. 쫄깃하면서 목넘김이 비단결 같다는 수연 소면.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? 가늘지만 수연 소면이라 잘 끊어지지도 않습니다. 자, 한국 국수처럼 물에 재빠르게 헹궈주고요. 그릇에 담아보는데 1인분이 어느 정도? 아무래도 좀 작은 것 같죠? 이 정도가 1인분. 방금 전 날치 육수로 면발을 쫙 풀어준 뒤 숙주를 아낌없이 얹어주고요. 치킨도 얹어주면 규슈올레 특제 수연소면 완성입니다. 아, 흥분을 가릴 수가 없어. 너무 흥분돼. 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. 보세요. 저희 일반, 우리나라 일반 소면보다도 더, 약간 더 얇은 느낌. 마지막에 목넘김도 식감이 굉장히 좋아. 부드럽게 넘어가요. 좌 선생님의 젓가락질 한두 번에 금방 그릇이 비워지네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어머. 네, 차가운 소면은 또 맛이 다르거든요. 아, 차가운 소면. 네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나무 이게 물줄기에서 이렇게 쓱 건져가지고 쓱 건져서 이렇게 퐁당. 메밀소바 이렇게 먹듯이 퐁당해서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. 지금 고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 자체가 고명이야. 아, 식감 너무 재밌어. 이날 국수는 100인분이 준비됐는데요. 국수 먹을 생각에 다들 설레이시는 것 같죠? 인증샷은 기본. 우리 아가 입맛에도 딱 맞는가 봅니다. 예전에 올레 축제 때 이 규슈 이 국수를 처음 접하고 너무 맛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애기 처음 먹어보는 국수도 이 국수로 먹여보고 싶기도 하고 저도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팝업 레스토랑 한다고 하길래 한번 찾아와 봤어요. 제가 이 국수 처음 만난 게 사코스 때 축제니까 한 5-6년 전인 것 같아요. 그때마다 해마다 이제 이 분들이 원래 축제 때 오시거든요. 그러면 국수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때마다 사서 먹었어요. 집에서 제가 끓여 먹죠. 아, 일반적인 소면이랑 다르게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 면발도 얇고 육수를 촥 배겨가지고 목넘김도 되게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맛있게 한 그릇 뚝딱 하였습니다. 몸도 마음도 유난히 추운 올겨울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수연 소면. 앞으로도 제주올레와 규슈올레 국수처럼 길게 오래오래 이어가요.